코스피가 마이너스 1.40% 빠지고 있는 중이고, 코스닥이 마이너스 2%가 지금 빠지고 있는 중입니다. 전체적인 시장을 지금 보게 되면, 시장 종합을 좀 볼게요. 시장의 상승 종목이 코스피가 165개에 코스닥이 218개, 합하면 한 370개 되죠. 370개, 하락 종목이 700개, 코스닥은 1100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치면 1800개. 한 5배 정도 지금 하락 종목이 더 많아요. 오늘 같은 날은 뭐 시장이 거의 올라가는 종목이 없어요. 없을 정도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시장의 모든 종목들이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용재형이 항상 방송을 하면서 지수 얘기를 하지라고 의문을 가지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알게 됩니다. 왜 지수를 봐야 되고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봐야 되는지. 결국에는 주식은 확률의 싸움이다 보니까 상승이 오늘 같은 날은 390개밖에 안 나오고 있어요. 하락 종목이 1800개가 되고 있고, 이러한 장세 속에서 내 종목만 올라갈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지수의 상황을 잘 살펴봐야 되는 게 그러한 의미가 있어서 지수를 살펴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어찌됐건 코스피와 코스닥이 오늘 떡락을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께까지만 하더라도 분위기 좋았죠? 여기 그림 나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분위기 매우 좋았습니다. 이제 시장이 다시 전고점을 뚫어내고 코스닥이 다시 천의 시내를 가는 거 아니냐라는 잔뜩 기대감에 부풀어 올랐을 때예요. 인터넷을 보더라도, TV를 보더라도, 유튜브를 보더라도 다 장밋빛 희망을 내걸고 있었을 때입니다. 반대로 이때는 우울한 전망을 내놨었어요. 결국에는 이건 뭐냐면, 차트라는 거는 하루하루가 만들어지는 거다 보니까 눈속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번 주 화요일에도 제가 얘기를 누차 드렸었죠. 시장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게 전고점을 뚫어내고 계속해서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드니 주식을 더 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받았는데, 제가 그때 한 얘기는 뭐였었어요? 이거 그림이 지금 이렇게 그려져서 시장이 상승이 나와 보이지만, 당장 내일 음봉 하나만 출현한다 하더라도 지수가 다시 떨어질 것 같은 하락의 분위기가 연출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비가 엇갈리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어찌됐건 지금 시장은 다시 한번 재차 빠지고 있는 중이에요. 자, 저번 주 금요일에도 이런 그림을 만들어 놨길래 저는, 아, 생각보다 시장이 되게 강하구나. 밑에 꼬리를 이렇게 만들고 나서 장 막판에 다 끌어올렸네. 이거 그림 괜찮은데?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차트를 이렇게까지 지금 빼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 앞으로 용재형 하락장이 더올것 같아요? 지수가 어떻게 될것 같아요? 라고 나한테 물어보는 거는 의미가 없는 상황이다. 지수가 상승이 나올지 하락이 나올지 저도 몰라요. 다만 어느 정도 감을 잡고 하는 거기 때문에, 감을 잡고, 아, 이런 그림이 평소에 만들어지게 되면 어떤 식으로 가더라라는 감은 있지만, 그게 100%의 예감으로 매매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우리가 대책을 마련해놓고 그 대책대로 플랜대로 가기만 하면 돼요. 플랜이 A가 어떻게 되고 B가 어떻게 되고 C가 어떻게 되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면 됩니다. 리스크가 이제 한세 가지 정도로 좀 짚어볼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 리스크 바로 미국 국채죠. 미국 국채 금리입니다. 미국 국채 금리가 미친 듯이 폭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시장에 가장 리스크가 되고 있는 요소죠.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데 왜 부담이 되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찾아보세요. 제가 어제 그제 설명을 몇 번이나 해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바로 이제 3월 달부터 본격적인 감사 시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코스피 코스닥에 또 피바람이 몰아쳐요. 자고 일어났더니 느닷없이 내 종목이 거래 정지가 되어 있거나, 자고 일어났더니 느닷없이 종목이 하한가에 가 있다거나, 그러한 사태가 일어나는 구간이 바로 3월 달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3월 달은 잘 매매를 안 하는 편이에요. 매년 3월 달은 제가 피하는 편입니다. 평소 시장의 상승과 하락에 관계없이 한 달에 한 20종목, 10종목을 매매를 했다 치면, 3월달은 거래 횟수나 종목 거래하는 거를 거의 반의 반토막 수준까지 떨고 나요. 그래서 3월달은 좀 쉬어가는 구간이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요인이 뭐냐면, 증거금 관련해가지고 레버리지 쓰는 게 있는데, 그게 좀 이번에 규제가 좀 들어갔는데, CFD 증거금률이 좀 이번에 40% 인상이 됐습니다. CFD라고 있는데 관련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실게요. 이 뉴스를 좀 같이 한번 좀 살펴볼게요. 금융당국 하락장 대비 리스크 관리, 키움증권사에다가 CFD 증거금률 인상 요구, 반대매매 위탁 증거금 20%에서 40%로 증권사들 신용 공여 중단도 잇따라, 코스피 장중 70포인트 등락 변동성 커져, 모든 금융 투자 업계가 하락장에 대비해 리스크 관리에 나섰다. 키움증권, 우리나라에서 개인들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게 키움증권이죠. 키움증권 당국의 요구에 최근 결제 잔액이 급증한 차익 결제 거래, CFD의 반대매매 기준 증거금률을 올렸고, 변동장에도 알아보고 다니지 않는 개인 투자들의 비투에
증권사의 대출의 문을 잇따라 걸어 잠그고 있다. 즉 시장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건 뭡니까? 가장 필요한 건 역시 돈이죠. 돈만 많다 그런다면, 즉 매수가 많다 그런다면 시장은 매도 물량을 잡아먹고 올라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해집니다. 즉 그 말은 뭐냐? 시장에 계속해서 돈이 공급이 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 돈을 가장 끌어올릴 수 있는 게 뭡니까? 레버리지를 써서 주식을 산다거나, 또는 우리가 은행에 또는 증권사에 대출을 해가지고 신용매매를 하든가, 이런 식으로 돈을 끌어모아서 주식을 산다는 거예요. 근데 증권사에서 지금 잇따라 이 대출에 대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오늘의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 강세 종목 및 업종, 바이오, 금리 상승 수혜주. 금리 상승 관련돼가지고는 제가 진작 방송을 했었어요. 알려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원자재 관련주, 풍산, LS, 영풍, 고려한, 유니온, 알컴텍 등이 강세 중인데, 올라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기 뭐냐, 구리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들이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자, 뉴욕 증시는 어저께 나스닥이 하락이 나왔었고, 리치먼드 연은 총재, 연방은행 총재가 금리 상승은 문제가 안 돼, 장기 금리는 여전히 낮아 라는 이야기를 했었네요. 댈러스 연은 총재, 국채 수익률 상승 고무적, 5% 선장 전망. 근데 국채 금리가 상승이 나온다 그래서 그게 굳이 시장에 악영향만을 미칠 수 있다고는 또 단정짓기는 어려워요. 지금 또 시장에서는 이 하락에 나오는 요인을 자꾸 국채금리로 돌리고 있는데, 국채금리로 돌리고 있지만 국채금리가 올라간다 그래서 그게 나쁜 일까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경기부양책을 통해서 코로나 때문에 다들 먹고 살기 힘들어서 나라에서 돈을 엄청나게 풀었잖아요. 그런 나라에 부채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채를 막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지. 내가 농사를 짓는데 흉작이 들었어. 그래갖고 쌀이 별로 안 나온 거야. 그래서 쌀이 많은 친구한테 가가지고, 아, 야 친구야, 이번에 내가 쌀이 없어서 밥을 못 먹어, 너무 힘들어, 나 밥만 먹고 올 수 있게 쌀 좀 빌려줘. 그래? 내 친구 어렵다는데 쌀 좀 빌려줄 수 있지? 하고 친구한테 쌀을 빌려요. 그래갖고 다음날 그 한 고비를 넘겨, 배가 고픈 거를 넘기는 거지. 그러면 또 쌀을 먹어서 힘이 나. 그러면 이제 그 힘을 가지고 이번에는 쌀 농사가 아닌 뭐 벼농사를 짓든, 아니면 물을 캐든, 아니면 장사를 하든, 내 체력이 일단 기본적으로 받쳐줘야지만 무슨 일이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체력에 받쳐주게 되면 내 체력을 바탕으로 뭔 일을 해가지고 또 벌벼. 그래서 벌어가지고 그 친구한테 갖다 준 거지. 내가 쌀 너한테 하나 빌렸는데 내가 열심히 너가 빌려준 것 때문에 해가지고 잘 됐어. 쌀 1 플러스 1 더 해줄게. 이게 맞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는 도와주고 잘 돼서 회수하는 건 맞아요. 그래서 금리 자체가 너무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금리가 너무 올라간다 그래서 또 그건 아니라는 거니까.